홍동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지리산에 들어왔습니다. 삼장면, 시천면 쪽으로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리산에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저는 촌집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유심히 봐왔던 촌집 몇 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보여드릴 촌집들은 뭐 좋은 집들이야 많이 있죠. 빈집도 많이 있고 이곳저곳에 다니다 보면은 집들이 뭐 화려한 집도 많이 있지만 제가 선정 기준으로 정한 거는 작은 집, 예, 아주 그 소박하고 순박한 그런 우리 전통 가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은 집을 우선 선정해 가지고 한세채 정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집을 첫 번째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집은 이제 지리산 자락의 그 조그마한 마을 한 중간쯤에 이렇게 올라앉은 마을 안에 있는 그런 집인데요. 아주 작은 그런 집입니다. 마당도 조그마하고, 예, 집 안에는 이제 감나무 몇 그루가 이렇게 있고요. 예, 우리 그 아주 전통 가옥의 구조를 모범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 내부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예, 뭐 조그마한 어쨌든 아주 작으면서도 앙증맞은 그런 집이고, 예, 앞에 창고인지 뭐 사랑채인지 그런 건물도 하나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그 산층에서 이렇게 갖는 이 작은 가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당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대부분 이 감나무가 몇 그루씩 있습니다. 뭐몇 그루가 아니더라도 한 그루 정도의 감나무는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감나무가 있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예, 이 집도 마찬가지로 집 가장자리에 감나무가 몇 그루 있고요. 집은 그다지 뭐 화려하지도 않고 아주 소박하고 순박한 그런 집인데 주위 이제 환경이 참 좋습니다. 마을 전경이라든가 예, 지리산 자락이라 가지고 일단은 공기가 참 좋고요. 공기가 뭐 요양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곳이 아닐까 해서 첫 번째 집으로 제가 이 집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예,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집은 이 집입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마당 가장자리에 감나무가 몇 그루 있고요. 정말 이 지리산 자락에 참 이렇게 작고 손바닥만 합니다. 그냥 그 작기의 그 크기의 어떤 설명을 다르게 드릴 수는 없고 너무나 작은 집이고요. 우리 그 선배들이, 선조들이 이런 조그만한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대가족이 뭐 가족이 많은 그런 집은 또 대가족들이 이런 집에서 살았다는 게참그 정말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집입니다. 예, 저는 이 작은 집 이런데 마음이 많이 끌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집이지만 정말 이 지리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예, 전망이 참 좋고. 앞에 막힘이 없고요. 예, 그런 점이 이제 그참 좋은 점이고 아직 이제 눈이 뭐 쌓여가지고 녹질 않아가지고 눈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예, 참그 작지만 우리 전통 가옥의 그런 구조를
역시 이 집도 잘 간직하고 있는 정말 비워두기 아까운 그런 집이 아닐까 해서 예, 두 번째 집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나무가 이렇게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 그런 감나무인데요. 예, 감나무가 집 앞에 이렇게 한 그루 있고 예, 지리산 자락에 예, 참 조그만한 그런 그 집입니다. 햇살이 남양집이 남양집이고 남양집에다가 이제 사방으로 이 막힘이 없어 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집입니다. 예, 방으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작은 방입니다. 예, 뭐 아까 제가 집을 손바닥만 하다 그랬는데 이 방은 진짜 손톱만한 방입니다. 예, 한 사람 정도 누우면은 딱 맞을 그런 방이네요. 예. 예, 이 우리 전통 그 서민들이 이렇게 생활한 그런 가옥들은 규모가 정말 작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작은 그런 방입니다. 예, 그 역시 이 집도 작고 소박하지만 지리산이 주는 그런 아늑함과 또 쾌적함 그리고 그 시원함, 청량감 이런 것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예, 오늘 뭐 지리산에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봐왔던 빈집 몇 채를 보여드렸는데 정말 아깝습니다. 하나같이. 근데 오늘 보여드린 빈집 중에서 제일 제가 비워두기 좀 아깝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위 여건이 자연 환경이 첫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집은 볼품 없지만은 그 이 집을 만약에 수리를 잘 하는 사람이 수리를 한다면은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은 제일 운치가 있는 집이 아닐까. 네, 그래서 비워두기 제일 안타까운 집으로 바로 이 집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수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수리를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 잠재력에 있어 가지고 이 집을 저는 제일 안타까운 집으로 꼽고 싶습니다. 예,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지리산 자락에 이만한 주위 환경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제일 아깝고 안타까운 집으로 바로 이 집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이 집은 그 좋은 몫을 만나면은 뭐 최고의 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집을 볼 때 집 그 자체보다도 주위 여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집은 지금 현재 뭐 이 집의 그 상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잠재력을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집을 볼 때 어떤 것을 뭐 우선순위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입지 조건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집이 비어 있다는 게 정말 그 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관리만 하고 사람이 살면은 이런 집은 그 정말 좋지 않을까요? 예, 집은 지금 이렇게 많이 망가졌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사랑채도 보니까 돌과 흙으로 이렇게 돌, 흙, 나무로 된 그런 집인데 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비어져 있어 가지고 지리산 끈에는 보니까 이 가옥 특색이 이런 형태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것 중에 돌, 흙, 나무를 가지고 주위에서 이런 거를 재료를 좀 구하기가 쉬운가 봅니다. 그래서 그 내원마을 내원골도 가니까 이런 형태의 집이 예전에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사랑채 문이었는데 다 이제 허물어져 가지고 벽이고 뭐고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상태가 참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기 이제 요거는 방은 두 칸인데요. 이 구조가 우리 집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원래 방은 이제 두 칸인데 이쪽 오른쪽에 문이 두 개 있죠. 오른쪽에 있는 방에 딸린 이제 아궁이가 여기에 있고요. 가마솥 같은 거는 이제 철거를 했네요. 이제 그 뭐 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전히 이제 흙과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가마솥은 이제 철거를 했고요. 예, 집 주위로 정말 이 자연 환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담도 이 관리가 잘 됐을 때는 이 돌담이거든요. 돌담으로 해가지고 어김없이 이 산층에는 대부분 이 저기 집 가장자리 감나무가 있습니다. 예, 입구 쪽인데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예, 수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조금만 뭐 이렇게 수리하면은 금세 이렇게 운치 있는 돌담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예, 바로 뭐 산이 있고 하니까 뭐 새 소리, 바람 소리, 또 여기 바로 앞에는 강입니다. 예,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고요. 예, 이 강입니다. 정말 이런 근사한 강이 집 앞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은 정말 행운이겠죠, 이게. 예. 여름에는 여기 수량도 상당히 많고요. 제가 여름에 여기 많이 와봤었는데 여름에는 정말 여기 수량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전통 가옥이고요. 예, 여기는 장독대로 보이네요. 장독대. 그런 아궁이도 있고 가마솥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붕은 쓰레트 지붕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나무로 된 그런 집인데 이 집에 대해서 좀 집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수리를 하면 될지 좀 감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 집 수리 전문가는 아니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다른 것보다도 이 위치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위치 자체가 이제 저는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좀 작지만은 아주 작은 그런 집이거든요. 예, 방으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방은 손바닥만 합니다. 제가 누우면은 한 편 정도 남겠네요. 예. 저는 이런 작은 집이 좋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저희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요거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예, 방에서 바라본 이 마당이, 예,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뜨는 남양집입니다. 예, 햇빛이 하루 종일 잘 뜰 뿐만 아니라, 이 집 주위로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예. 조금 떨어진 곳에 뭐 한두 채 정도 이렇게 보이고요. 주위가 탁 트여 있어 가지고 정말 이 시원한 그런 느낌 들고, 예, 마을 자체가 이제 그 햇빛이 잘 드는 그런 마을이고요. 예, 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지리산 자락에 이런 근사한 빈집이 있는데 정말 비워두기 아까운 집입니다.